이름들은 신체로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터넷 레전드의 모터스포츠. 여기 보시면 4인승에 이누스 주빌리라고 있을 거예요. 이동수단 재원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얘는 뭐 SUV니까 달린 차도 아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한 SUV인 롤스로이스 컬리넌을 모델로 만들어졌고요. 실제 모델 같은 경우는 전장이 5.3m에다가 6700cc의 V12 트윈터보를 달고 있죠. 근데 이게 GT5다 보니까 완벽한 롤스로이스는 아니에요. 롤스로이스 문짝 같은 경우는 옆에서 열 때 뭔가 냉장고 열듯이 열려야 되거든요. 하지만 얘는 그게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롤스로이스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는 판테온 신전을 연상시킵니다. 내 모양의 거대한 틀에다가 세로로 쭉쭉쭉쭉쭉. 하지만 얘는 긋하다 보니까 라이센스를 지켜야 돼요. 따라서 가로로 이렇게 줄 넣었네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네모 모양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만 보면 되게 옛날 차 같아요. 하지만 이 그릴과 함께 보는 순간 얘는 옛날 차가 아니에요. 옆에서 보시면 휠베이스가 정말 길어요. 앞부분 보시면 머슬카처럼 공기 저항이 뭔지 모르는 스타일이고, 위쪽에는 거대한 썬루프가 있고요. 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적한 스타일. 이거는 뒷모습 테일램프가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너스 엄청 크게 달려 있어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기 대각. 그렇지! 이 후드 크기라던가 문짝 크기라던가 진짜 엄청 커요. 이것이 바로 롤스로이스의 엔진. 그래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뒤쪽 보시면 트렁크가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내부 공간 진짜 넓어요. 여기다가 뭐 텐트 넣고 캠핑 장비 넣고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트렁크만 있으면요. 여러분들 이거 뭐죠? 뒷문짝? 보시면은 손잡이도 없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너스 주빌리 디자인하신 분? 오늘 야근하세요. 아니 이게 뭐야, 손잡이가 없는데 어떻게 타라고? 이 뒷자리 뭔가 조금 아쉽네요. 앞쪽 문 같은 경우는 손잡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다 달려있고요. 시트는 그냥 평범한 거. 내부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갈게요. 차량의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4륜 구동. 오케이, 제가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뭔가 좀 시원찮은데.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보시면 6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그리고 보시면은 90마일 돌파, 100마일 돌파. 그렇지, SUV치고 이 정도면 훌륭한 거죠. 더군다나 롤스로이스인데. 핸들링 가볍게 한번 볼게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 보시면은 차가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다 돌아가요. 이렇게 이번에는 고속도로에서 칼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앞으로 칼치기 하여 반갑습니다. 여기 앞으로 칼치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실제 롤스로이스 차주가 이러진 않아요. 이거는 컨셉입니다. 여러분들 선의 반경이 나쁘지 않아요. 보시면은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잘 들어오죠. 이렇게 지금 전혀 개조가 안 됐지만 오프로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절벽. 다른 차라면 못 올라가요. 하지만 롤스로이스 컬리너는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럭셔리 오프로드카. 여기서 내리막길 한번 가볼게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하지만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천천히 보시면은 여기도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안전하게 안 넘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스 샷.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그 다음에 방탄 장갑, 폭발 피해에 대한 추가 보호와 저항, 미니건 발사. 여기까지. 나이스 샷! 여기까지! 보시면 상당히 오랫동안 버티는군요. 다음에는 호미의 추락 발사! 한 발! 뭐야? 버텨? 두 발! 자, 두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호미의 추락 발사! 한 발! 버티죠? 다음에 두 발! 버티죠? 다음에 세 발! 버팁니다! 다음에 네 발! 네 발에 고장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발에 폭발하고 과연 얼마나 아플지 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오! 와! 와우! 여러분들 히드라테 한번 긁혔는데 끄떡도 없습니다. 아이쿠! 두 번 맞으면 죽죠? 다음에 브레이크 프로! 범퍼! 먼저 앞범퍼를 보겠습니다.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원판이 이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바꿔도 될 것 같긴 해요. 스피드 범퍼 달아드릴게요.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트랙라이트 범퍼 달아드릴게요. 엔진 프로! 이번에는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를 여기에서 맨 밑에 거! 이번에는 후드! 역시나 후드도 바꿀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원판이 이쁘기 때문에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건드리지 않을게요. 경적은 음악에서 아무거나. 그 다음에 이마니테크. 여기 보시면 원격 조종이란 것과 미사일 전파 방해장치라는 게 있어요. 자, 원격 조종 같은 경우는 M키, 인벤토리, 원격 조종 이동수단. 아니 이용할 수가 없다니만? 여러분들 차에서 내려야 돼요. RC 겐 이동수단 출발 세트. 보시면 자동차의 1인칭으로 시점이 고정되고요. 이거를 뭐 시점을 바꿀 순 없어요. 옆에도 못 봐요. 여기서 왼쪽
출발. 조작키를 통해서 이제 운전도 가능하고요. 준비하시고 하이어만 갔습니다. 오케이. 아하, 그리고 제가 지도에 표시가 안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제가 다른 사람들을 놀래켜 볼게요.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지, 여기서 여기 초코님, 저예요.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예? 아니, 나를 왜 못 찾으시는 거지? 제가 갑니다. 여러분들,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어? 드디어 저를 아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원격 조종차에 내고 들어보겠습니다. 12. 와, 그리고 여러분들, 원격 조종차는 락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에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터질게요. 가까이 봐주세요. 갑니다. 폭파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오마이갓. 보시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원격 자동차. 보시면은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참고로 제가 여기 탈 수는 없습니다. 어, 탈 수 있구나. 이번에는 락온 면역. 보시면은 락온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가 안 되는 상태로 맞춰야 돼요. 심지어 자동차가 엄청 빠릅니다. 이게 발사 락온 안 되는 자동차는 정말 맞추기 힘들어.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 볼게요. 롤스로이스도 상징이 있네요. 심지어 엄청 이뻐요.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주무기, 장착형 머신건이 있습니다. 달아볼게요. 보시면은 아, 앞에서 이렇게 총이 나옵니다. 추가로 내부에서 개인화기를 쓸 수도 있고요. 제가 머신건의 데미지를 볼게요. 발사 도망가지 마 보시면 데미지가 의외로 세요. 꽝. 어, 대충 시민을 죽인 다음에 발사. 1, 2, 3, 4, 5, 6. 어, 대략 한 7초 정도? 그 다음에 근접 지뢰, 슬릭이란 게 있어요. 145,000달러. 여기서 2키. 아하, 이런 식으로 지뢰를 깔 수가 있네요. 1, 2, 3, 4, 5, 6, 7. 아, 지뢰는 무한으로 나고요. 동시에 다섯 개까지 소환이 가능해요. 제가 한번 밟아볼게요. 밟으시면은, 아이쿠, 깜짝이야. 자, 캐릭터가 렉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쿠, 세상에, 나 똑바로 걸을 수가 없구만, 이거. 여러분들, 시민이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망가, 임마, 빨리. 저쪽으로. 빨리 가, 임마. 아, 미끄러집니다. 시민이 밟으면요. 여기 앞에서는 드리프트가 잘 돼요. 드리프트. 그렇죠, 이렇게. 어우,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블랙. 그 다음에는 스커트 보겠습니다. 보시면 티는 안 나지만 스커트 종류가 진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2차 드림 스포츠 스커트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포일러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스펜션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드레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도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흰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먼저 나이트 샤크와 뒤에 달린 대공 트레일러, 피스터 아스트론, 신규 차량인 브라보더 버팔로 STX, 이나수 주빌리, 디클라스 나이트메어 브루터스, 페가시 토로스. 출발 하트. 보시면은 제가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신차인 머슬카. 저거 뭐야? 브라보더 건틀렛? 뭔진 모르겠지만 머슬카. 오케이.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피스터 람보르기니. 저보다 빨리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4등. 여기까지. 다음은 제가 이너스 주빌리를 타고서 도망다녀 볼게요. 세션에는 7명 정도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레이저, 히드라, 옵투, 칸잘리 그냥 다 타셔도 돼요. 제가 여기서부터 고속도로 반바퀴를 돌 거예요. 그 안에 저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어, 뭐지? 어벤져? 잠깐, 어벤져라고? 잠깐, 어벤져? 아니, 어벤져는 에바지. 아니, 잠시만요. 아니 이건 아니지. 이번에는 어벤져 헌터 반부시카 등 포격 가능한 차는 금지예요. 자,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제가 사람들을 농락해 볼게요. 어, 뭐지? 그 누구지? 누구한테 포탈 쏘는 거지? 와, 이거 뭐지? 누구야? 왼쪽으로. 와우, 와우. 이쪽으로. 아레나 차량 조심하시고. 아이, 오케이, 살았습니다. 와, 누구지? 아이코. 보시면은 옵투가 있어도 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저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락온이 안 되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EMP탄. 자, EMP탄 이쪽으로 와서 천천히
천천히 이제 슬슬 장난 그만하고 제대로 도망갈게요. 옵투가 있어도 저를 못 잡고 EMP탄이 있어도 저를 못 잡아요. 땡땡땡 롤스로이스 생존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공세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공세에서는 나이트 샤크를 추천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왠지 주베리를 추천하고 싶군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대공 트레일러에 맞아보겠습니다.